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. 오랜만에 화분 언박싱을 했어요. 지금 막 풀어서 여기 신문지 한가득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실방에서 화분을 샀습니다.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다른 때는 조금 비싸고 이래서 좀 머뭇거렸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시길래 요거, 야우, 요거 너무 이쁘죠? 요한 세트 사고요. 요거 보세요. 꽃분. 이거를 개당 5,000원씩. 그래서 두 개. 너무 예쁘죠? 다 수제분입니다. 또 있습니다. 여기는 요렇게 예쁜 또 세트. 한 개에 7,000원씩. 저는 세트로 삽니다. 세트가 좋아요. 뭐, 돈만 된다면 이걸로 막 10개 쭉 해놓고 싶은데,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. 그리고, 쪼꼬미 콩분. 요것도 2개에 10,000원. 또, 토끼분. 유학을 안 입힌 거예요. 이 토끼분. 너무 귀엽죠? 유약, 발음이 이상한데요. 유약을 안 바르고 거칠거칠한 상태 그대로. 그래, 물 마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우, 이런 거에다가 뭘 예쁜 걸 식재해서 자리 딱 잡아서 손주들 주면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아우, 우리 할매 닮아서 그런지 꽃과 다육이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세트. 요것도 안에 유약 안 발라지고 물구멍 이렇게 크고 정말 예쁘죠? 응? 저는 약간 롱분, 그러니까 조금 롱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뭡니까? 속상하게 신문지 두루룩 두루룩 풀고 있는데 여기 기퉁이 있죠? 요게 깨져갖고 그 조각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. 거기 취급주의라고 사장님께서 신신당부했던데. 어떻게 던졌을까요? 아니면 지네끼리 부딪혔을까요? 이렇게 와가지고 좀잘 깨, 이게 잘 깨질 것 같아요. 왜냐면 유약이 많이 안 발라져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깨져갖고 와서 너무 속상합니다. 어휴, 진짜 이것도 개당 9,000원에. 9,000원 두 세트, 야, 두개 세트가 아니고 한 세트 이렇게 샀습니다. 어떡해요? 택배 아저씨들 지금보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도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요. 이거 별로 생각보다 화분 박스를 들고 제가 놀란 거는 너무너무 화분들이 가벼운 거예요. 큰 게, 이렇게 큰 게. 그래서, 좋은 거는 이래서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.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식재할까, 어떤 거를 아직 분갈이 못했나, 예쁜 이들을 이쪽에다 식재해줄 그럴 겁니다. 감사합니다. 화분 언박싱 자랑이었습니다.